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남자친구가 시켜준 산미통닭이라는 메뉴를 가진 삼덕통닭에서 주문해봤습니다. 산미는 메뉴 이름인가봐요. 그리고 새우튀김 3점 20피스에서 11,000원까지 해가지고 배달티 2,700원에서 합계 23,000원. 쿠폰은 아예 없었습니다. 아쉬워요. 할인 쿠폰 같은 거 주시면 좋을 텐데.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는 아무거나 달라 했는데요. 콜라 제가 안 시켰는데 온 거 보면은 저게 리뷰 이벤트용인가 봅니다. 봉투, 흰 봉투를 이렇게 주는데 받고 나서 바로 온 거거든요. 한번 먹어보려고요. 일단은 콜라 좋아, 콜라 해서 콜라 갖고 왔는데 업소용이네요. 업소용 제품. 그리고 리뷰 이벤트 맞네봐 써있어요. 리뷰넴을 받아주실 거죠? 귀엽죠? 빵빵이 느낌. 이 병맛 느낌. 그리고 여기 삼덕통닭 되게 예쁜 포장지로 되어있네요. 양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. 일단 반마리만 시켰는데 좀 비쌌어요. 이건 새우네. 새우 좋아. 새우로 천국 가야지. 천국 환영. 전 새우 엄청 좋아해서 천국에 보는 살짝 맛볼 수 있어요. 새우마늘. 이건 새우 찍어 먹으라고 주신 간장인가봐. 근데 사실 이런 거에는 돈가스 소스 하얀색 있죠? 그게 진짜 맛있는 거. 마요네즈나. 그래야 새우튀김 맛있어. 근데 뭐 간장도 새우 맛이 그대로 느껴져서 맛있거든요. 그리고 순살 똥집 닭발 다 국내산이래요. 통닭까지. 맛있겠다. 오, 비주얼 엄청 이뻐요. 플래시 끄면 더 이뻐 보이려나? 아니네. 잘 안 보여. 조명이 약해요, 얘가. 실제로 보면 센데 화면에 잘 안 담기더라고요. 플래시 켰는데요. 젓가락을 안 달라 그랬네? 잠시만요. 치킨무도 있어. 근데 보니까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요. 일단 뭐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손으로 먹어볼까요? 갖고 오긴 해야 되는데 귀찮아. 이거 작게 먹으면 괜찮겠죠? 보시기에도 더럽지 않고 좀 덜 더럽고. 먹어볼게요. 마늘, 청양고추, 뭐 세 가지 맛에서 산미라던데 기억이 안 나네. 맛있어. 유명한 집이래요. 그래서 시켜준 거라는데 부드럽고 살코기도 잘 느껴지고 바삭바삭해요. 얼마 전에 엄마가 치킨 먹고 싶다 하셔서 제가 프라다 시켜드린 적 있거든요. 3만원어치 나는데 되게 작고 양이 이거 이만큼이에요. 반마리밖에 안 주고 거의. 그리고 맛이 없었어. 진짜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. 진짜 뭐 남을 폄하하고 까내리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입맛은 안 맞았어. 제 입맛에만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난 좀 짜고 맵고 강력하고 자극적이기만 한 맛. 그게 블랙 알리오였나? 블랙 올리오? 블랙 알리오 올리오인가? 아무튼 맛이 없었어. 비싼데 맛없어. 내 혀가 뭔가 싸구려 입맛인가? 맛이 없었는데 이거는 튀김 옷 적절한데 얇은 느낌? 약간 바삭한데 두껍지 않은 느낌이랑 살코기 가득 찬 느낌 뭔지 아시죠? 그리고 콜라는 얼음 없이 그냥 먹어도 역시 맛있어. 얼음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늘 먹은 거랑은 콩나물국하고 밥밖에 없어. 근데 맛있네요. 바삭바삭 맛있어. 마늘까지 굿. 추천합니다. 간장 양념 느낌에 맛있어. 이거 새우가 진짜 메인이야 나한테. 새우 너무 맛있겠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전 머리도 그냥 먹어요. 얘는 머리 먹어도 될 정도로 잘 튀겨졌네.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럽고 껍데기 제 튀긴 것 같은데. 그래도 맛있어. 아쉬운 거는 껍데기랑 까서 튀겼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으셨나봐. 그렇게 튀기긴 많아갖고 양이.
술안주 느낌이에요. 아쉬운 거는 엄청 바삭하진 않아. 근데 맛있어. 제가 새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다 맛있어. 새우 몸통이 좀 작아요. 양이 많은 대신에. 평점은 10점 만점에 5.4점 정도? 제가 너무 짜게 주나요? 암튼 크리스마스 때나 연휴 때 드시면 좀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만큼 좋아요. 반말이라는데 반말이치고는 양 꽤 많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비싼 느낌이긴 한데 가격 대비 이 정도 맛은 있어야지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맛은 있어요.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오랜만에 좀 괜찮은 치킨 먹고 싶다, 특별한 거 유명한 거 드시고 싶다 하면은 추천합니다. 그러면 굿 안녕 뿅.